그러면 그거 할래? 커플 속옷인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둘이 닿잖아? 그럼 I love you 네? 어, 그 있어 그거. 그럼 우리 안을 때마다 소리 나는 거? 그렇지 않을 때마다 I love you 계속 넣지. 어, 구경 갈래? 미카미소와 축도 모리아바시 겐진우. 아 그래 우리 스승님을 따르자. 근데 넌 누구야? 겐진 선배님한테 배웠어. 뭐를 알려줘?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주무르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살살 약간 이런 느낌. 어 약간 그치 약간 사람마다 차 어울리는 그 브랜드가 다르잖아. 소아는 지금 포르쉐 차 타고 있고 저는 뭐 어울릴까요? 오빠 뭔가 집하게 어울릴 것 같고 좀 오빠는 약간 SUV에 어울릴 것 같아. 난 SUV 무조건 좋아해. 토니, 체어맨, 포르쉐 옆자리, 집하겐, X5, 구형 K5, 모아비, 다마스, 오피러스 지금 티코래 우루스 너무 비싸지. 우루스는 얼만데? 우루스도 4억? 몇억 차일걸. 비싸. 우루스 얼만데? 우루스 타고 우루스 귀여워. 그래서 오빠는 그거 써봤어? 아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넌 안 써봤어? 나? 어 난 안 써봤지. 안 써봤어? 어 근데 뭐 써볼 기회가 없긴 하지 사실. 누가 일본 여행 갔다가 동생이 사라진 적은 있는데 어. 안 써봤어. 안 써봐. 어떤 거였는데? 몰라, 막 핑크색이었는데. 아, 뭔지 알아. 핑크색에다가 줄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거지? 그랬던 것 같아. 아, 무슨 사탕 모양 막 이렇게 아, 있고. 그건 이제 바이브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 그 오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남자들은 다 잘 알아. 너는 진짜 만화 주인공처럼 생겼다. 너 방금 농구 좋아해요? 약간 느낌이었어. 섹시, 살짝 섹시 버전으로. 어, 농구 좋아해요. 슬램덩크. 아, 슬램덩크. 방금 드리블, 팬텀 드리블 뭐야? 박진우 천수와 처음으로 성인 용품점 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선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오빠한테 선물해줘. 네가 선물이지 뭐. 안녕하세요. 아, 오자마자 저 오늘 허심탄회하게 조심히 한번 구경 한번 잘 해보고 가겠습니다. 아 전신 리얼돌. 이거 만져보면 아 근데 이거 지금 이거 가려졌어. 궁금하다 촉감이 그치? 촉감이? 아 그래? 어떤 제품인지 한번 소개시 한 번씩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네. 주로 가장 많이 유명한 제품 우머나이저. 우머나이저 여러분 우머나이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머나이저는 흡입기 맞죠? 약간 그래서 뭐 한번 누르면 한번 누르면 왜 이렇게 잘 알아? 또 한번 누르면 막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예, 이게 약간 흡입하는 그렇죠. 예? 가장 흡입이 기본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머나이저 한번 이쪽에 아 우머나이저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독일 브랜드예요? 그렇죠. 모양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우머나이저. 이게 흡입하는 거 빠는 거지. 아, 여기 있네 오빠. 아 한번 켜봐도 되나? 아, 그럼요. 오 켜볼 수 있어. 켜보자. 그래서 플러스 버튼 꾹 넣으시면 돼요. 어? 아, 아! 느낌 와? 봐봐, 만져봐. 오! 어때? 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세게 하면은, 아, 흡입기. 아, 신기하다. 한번 만져볼래? 어떨 것 같아? 아니, 이게, 상상이 안 된다. 아, 상상이 안 돼? 기분이... 벌써 기분 좋아요, 여러분. 여기다 대면 안 돼. 아, 여기도 가능한 건가요? 아, 그럼요. 흡입 제품입니다. 아. 이런 데도 한번 해볼까? 여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 가지는 뭐예요? 아, 이 제품은 살짝 특이한 제품인데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을 흡입해주는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아 안쪽을 흡입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이거를 삽입을 해야겠네요. 신기하다. 이거의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만족도는 이제 기존 흡입 제품들과는 확실히 다르죠. 야 여러 가지 제품이 있네요. 드라이기도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 드라이기는? 이거 같은 경우도 아 알겠다. 아 이거 딱 알겠다. 와 그럼 이건 진동도 되나요? 아 맞습니다. 아 맞네. 한번 켜볼까? 오! 엄청 크다 근데. 너무 크다. 이거 좀 약간 무거워서 막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세 이렇게 이렇게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소
뭐야! 가수의 채통을 지켜!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눈속임이 좀 필요하거든요? 와... 이거 봐, 이거 우와. 봐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립스틱이야? 립밤 모양이네. 이거 우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있는 이쪽 버튼. 아... 돌리면? 올려서... 와! 와! 와, 진동이 엄청 세네요, 이거? 엄청 신기하다, 이거. 아, 그리고 여기 실리콘이네. 와, 잠깐만. 550배 확대 렌즈 스마트용으로 여러분. 정액 이렇게 스마트폰에 해가지고 이거. 와. 그러면은 약간 그 무정자증 자가진단용이네요? 그래서 살짝 자기가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볼 수 있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남성분들이 이런 거 해봐가지고 자기 얼마나 건강한지. 진짜 신기하다. 해볼까? 이거 그래, 이게 잘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볼 수 있지. 공지에 인증샷 남기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러브젤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아, 그치, 이거지. 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회용인가요? 아, 이쪽은 여러 번 사용 가능하죠. 아. 씻을 때 좀 약간 현타가 좀 오기는 한데 융털 많은 거 혹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융털 많은 거? 여성이랑 남성 베스트 아이템이에요. 아, 이게 베스트예요? 잠깐만, 나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 회색으로 많이 봤어. 잠깐만, 이것만 살짝 볼... 아, 이게 좀... 아... 아, 이거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왜 차는 걸까? 선배님, 요거는 이제 남자가 차는 거죠. 이걸 왜 차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이제 남자 성기 착용해가지고 네. 이제 혈류를 멈춰서 네. 약간 강직도 개선이나... 아... 신기하다. 와, 나 진짜 처음 알았어. 그래서 링을 차는 거구나. 아니, 여러분, 신기하다. 철은 뭐예요, 이거 수댕은? 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네. 분들보다 조금 더 조임이 세다. 아, 조임이 세다? 이야, 진짜 신기하네. 너도 처음 알았지, 소야? 진짜 신기하다. 와, 나 이거 뭐, 보온병이 있네요? 이건 뭐예요? 아까 찾으셨던 전동 제품들. 아, 남자용이에요? 아. 진동이 있거나 흡입이 있거나. 이건 무선 청소기 같아. 아, 그러니까 무선 청소기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뭐예요? 내시경 아니야? 산소 호흡기? 아,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공기가 들어가겠지? 어, 이거 약간 모양이 여자 가슴? 아, 이것도 부황인가 보다. 밑에라고? 근데 모양이 밑에가 이게 될라나? 가슴용일 것 같은데 왠지. 사이즈가 가슴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아, 너는 아니겠지. 뒤에 설명 있겠지? 어, 잠깐만. 아, 맞네. 어, 아, 여기 이제 코스프레 의상이 있네요. 아, 네. 약간 예를 들어서 소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를 좀 뽑아보자면 난 딱 느껴졌어, 여러분. 어? 이거 어때서요? 예? 아니. 소한은 여러분 이런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너 그때 우리 집 입고 온 게 이거 아니야? 아, 위에? 위에? 비슷하지. 어, 잠깐만. 우리 여기 마지막으로 구경해보자. 어? 여기 약간 공문장. 아, 잠깐. 아. 앉아봐도 돼요? 아, 그럼요. 이 의자를 판매하는 건가요, 혹시? 이 의자는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진 않은데요. 네. 온라인 몰에서 이렇게 근데 밑에가 왜 뚫려 있어요, 여기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뒤로 이제 들어가. 어? 하늘을 보고. 맞죠? 가능합니다. 아, 가능은 하죠. 뒤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슬금슬금. 이 의자는 그럼 혹시 판매하면 얼마 정도에? 이게 아마 80만 원 정도. 이거 혹시 그 입 막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용 가능하죠. 아. 이제 테이프를 해 가지고 아. 아니면 이거 좀 한 몇 개 사 가지고 그냥 벽에 붙여 버려도 되죠. 아, 가능하죠. 예. 벽에 공중에 띄어 가지고 그냥 붙여 버리는 거는 어떠세요? 그 정도 강력하지 않잖아요. 아, 그런가? 피부에 붙이는 아, 건데. 그치, 요거지. 우리가 이제 좀 제일 많이 본 게 여러분 인정하시죠, 요거. 요거거든. 아니, 그래서 소아가 쓰든 안 쓰든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게 구경했잖아. 여기서 하나를 선물하고 싶거든.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얘가 초보자예요.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대요. 시장용으로 뭐가 좋을까요? 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삽입 자체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흡입이나 진동 그런 부분으로 훨씬 느끼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동은 그냥 진동만 되는데 우머나이저는 그래도 이게 흡입하면서 진동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흡입이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그렇죠. 주위의 진동을 이용해가지고 아... 흡입이 되는 듯한 느낌. 아. 그런 아까 가지가 베스트였어요. 가지요? 가지는 삽입해야 되니까 좀 무서워.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선물을. 그럼 뭘 좀 추천 한 두 가지 정도만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 처음 사용해보시는 거니까 이제 조금 작은 제품들 중에서 작은 걸로? 올해 나온 제품. 이쪽 제품? 아. 근데 연고 같은 게 이제 뚜껑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가지고 다니기도 아, 가지고 다니 이렇게. 아. 여행 갈 때나. 이거는 그럼 뚜껑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게 뚜껑이 있고 이게 다 조금씩 다르네. 아, 조금씩 다르네. 아니, 선물을 하면은 받을 거야? 써보라며. 한번 써봐. 네, 이거에 빠지면 어떡해?
이걸 빠지고 맨날 휴방? 이것도 이제 그냥 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로 삽입하고 이제 여기 위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아. 와 근데 자극 장난 아니다 여러분 이거. 와 근데 진동이 세. 엄청 장난 아니다. 나 벌써 흥분했어. 벌써 기분 좋아요. 와 여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세게 잡지 말고. 엄청 세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머나이저랑 이 바이브레이터랑 합쳐진 제품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럴 거면은 네. 혹시 이런 제품들도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저 네, 드라이어기랑 살짝 유사한. 아. 와 이게 봐 이게 조금씩. 이렇게 한다? 어. 좀 더 셀 수 없나요? 아니, 이제 플러스 버튼이나 아니면 예. 물결 버튼.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넣는 거야, 이거? 아, 넣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넣는 거구나. 맞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야 되네. 아, 넣고 하는 거 말고. 이건데? 근데, 아, 좀 뾰족하다, 여기는. 뭘 하나 사줄까? 선배님, 저 여기까지. 예, 네, 계산하겠습니다. 펜가 아까 그 두 개까지. 서로 선물해주자. 아 무슨 남자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진짜. 혹시 텐가 한다스 있어요? 아 예. 내가 주문해줄게. 아니야 장난이야. 성인용품점 네. 또 데이트 한번 해봤는데 각자의 선물을 샀습니다. 선물 증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쓰겠습니다. 너무 고마워. 나도 오 맛있겠다. 우리 많이 먹자. 거기 색깔 넣어줘. 금방 봐봐. 이게 중세시대라니까? 사람이 모른다 진짜.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7년 전에 그냥 알았을 때만 해도 그냥 아는 동생, 아는 오빠였는데 7년 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깊어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얼큰입니다. 아, 너 이게 챙겨주는 거다. 아니, 너 빨리 먹어. 알았어, 나 먹어. 아, 너 챙겨주지 마. 나 빨리 먹어. 어? 아니, 버섯을 줘야 먹지. 버섯? 버섯 좋아? 장난이야. 빨리 너 먹어. 너도 얼른 빨리 먹어. 희생하지 말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국물 먹어봐요. 매콤하네. 와, 고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그래. 근데 오빠한테 매울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아, 그리고 이거 소스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자체로 맛있는데? 너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순 없을 거 아니야? 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가장 큰 단점은 뭔데? 나 단점 많지, 오빠. 뭐 도벽 있어, 혹시? 이 정도 완벽함에 여러분 밸런스 맞추려면 너는 술 먹으면 막 쌍욕해? 아니야. 폭력적이야, 막? 음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너. 정말 있어. 이것도 드라이해지니까 이 국물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야? 촉촉하게 먹으라고? 아니 왜? 진짜 오빠 하지 마, 오빠. 근데 나 오빠 거 영상 되게 웃긴 거 본 적 있는데 뭐? 그 트젠북이었는데 예쁘게 생기셨는데 목소리 변하는 거 목소리가 원래 예를 들어서 맞다 시원하다. 그렇게 내려면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응, 억지로. 아 억지로 해. 억지로 억지로 한번 들고 올게 한번 내볼래? 그냥 들고 거든. 아 들고 해 뭐 한번 해봐. 사투. 와 돌았나? 내 새끼들아 수차 안 누르나? 근데 여자 팬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오빠. 아예 없지. 왜 그러지? 오늘 봐봐 여자 팬 보겠어? 아 소아야 오늘 우리가 한 번 봐봐. 미안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할 거 생겼어 형들. 소아 봐봐. 나 소아랑 좀 같이 압구정 한 바퀴 돌게. 괜찮아 소아야? 가자. 아 좋아. 이게 남자랑 이러고 처음 걸어봐. 아 나도.